네, 세 가지 이슈 중에 일단 분위기를 그래도 좀 바꿔봐야죠. 엔터주가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는데요. 좀 이슈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뭐 위드 코로나 지금 얘기 나와주면서 뭐 가장 여러 가지 뭐 수혜주 산업을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면세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도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그 실적이 잡힐 수 있는 게 항공업종보다도 이 엔터업종이라는 의견이 크거든요. 이거는 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 다음 달부터 미국 공연을 지금 재개하거든요. 네. 재개하는데 지금 그 선 예매 단계에서 이미 좀 완판이 공연이 좀 그 티켓이 매진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셀 티켓이죠. 지금 리셀 티켓 그러니까 제 판매에 대한 그 판매 이후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고 뭐 똥땡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네. 그런 리셀 티켓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 뭐 2천만 원 가까이 지금 달하는 상황에서 네.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달성되자마자 수익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완전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그냥 단순 어떤 오프라인 공연이 되면서 뭐 엔터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2분기를 보고 1분기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오프라인 쪽에서의 실적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음반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네. 실적을 방어 이상으로 호실적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이 하반기 이제 4분기 때 이후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좀 그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방탄소년단 미국 쪽에서의 공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뭐 12월 이후에는 이제 2020 징글볼 뭐 투어까지 참여하면서 이쪽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커질 상태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이브가 원래 3분기도 지금 최대 실적을 네. 지금 나오는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기대감 떨어진 상태에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이 오프라인 실적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4분기는 그 이상 나온다는 그 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어제도 그렇고 이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이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네. 뭐 JYP의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한 이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거의 뭐 2년 가까이 오프라인 공연이 지금 중단이 되면서 다시 이제 재개했을 때 이거에 대한 물론 이제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실적이나 반영이 될까라고 했지만 막상 티켓 예매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1차적인 수혜는 엔터 업종이 맞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이슈에 관련 테마로 지금 엔터 쪽 메타버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엔터 얘기는 추후에 계속해서 좀 저희가 나눌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관련주 어떻게 보신가요? 메타버스 역시 봤을 때도 엔터 업종이 메타버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어떤 뭐 증강현실, 네. 어떤 우리나라 실생활에 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 뭐 전기차, 반도체, 어떤 실생활의 제조업체까지 뭐 연결이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적으로 좀 발달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네,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체끼리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마다 협업을 하면서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로 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는 대기업들이 다 너도나도 진출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큰 관련주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어떤 증강현실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또 현대차 그렇죠. 이런 네. 기업들 거론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당장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역시 이 대기업들이 투자가 했을 때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이 밑에 또 하부 기업들과 연결해서 이제 협업하는 부분을 봤을 때 관련주는 무궁무진하게 좀 너무 늘어가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를 세분화해서 그 네. 관련주를 찾아야 되지. 메타버스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이제 뭐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장비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엮이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도 사실 옥석 가리기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산업이 발달해 갈수록 초기 단계와 또 점점 좀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성장 단계까지 갈 때 어떤 그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과 기업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하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를 말하는 부분은 결국 봤을 때는 뭐 커머스, 뭐 클라우드 그리고 뭐 웹툰까지도 본다고 한다면 네.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어떤 이 플랫폼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어떤 플랫폼 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관심있게 보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실적을 이제 잡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그 관련 기업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주가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땡겨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더 일찍 반응을 하겠죠. 실적 잡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대기업을 위주로 이 대형 기업을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변동성을 제한했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그래도 선호하시는 테마 섹터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엔터 업체들 뭐 3분기 실적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3사들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어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과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은 이런 모멘텀이 많이 겹쳐 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닥 시장이라기보다도 어떤 중소형 그 중형주로 봤을 때는 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이게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상적 회복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반기부터의 그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 부분은 그대로 좀 엔터 업종에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 3사 간의 4사죠. 하이브까지 합치면 네. 4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좋아요. 지금 그 각 그 기획사의 주력 아티스트랜 판매 부분이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방탄소년 볼 수 있겠지만은 결론을 봤을 때 SM은 역시 그 NCT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NCT가 올해 그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네.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이 높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봤을 때 6개월간 수익률로 봤을 때도 거의 뭐 61%가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세븐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 그 그룹들이 계속 오프라인 콘서트와 또 이제 유닛 그룹들의 출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 그 상반기 이상의 하반기 실적과 내년 1분기 때도 그 이상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엔터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사가 있는데 이그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하면 그 수익들이 뭐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기업들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4.82%를 기록하면서 지금 6만 7,200을 기록했는데 벌써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나온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수급 주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 부분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 부분을 하지만은 우리 기관 쪽에서의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 한마디로 이제 뭐 펀드 쪽이나 바스켓으로 담는 물량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어요. 길게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말씀드렸던 YG,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3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낸다는 평가 나와주면서 하이브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엔터 업종 대비해서 가지 못했던 7월 때부터 고전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하이브의 뭐 수급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을 제외한다면은 지금 3일 연속 공동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최근 요 며칠은 JYP의 급등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그 기관 외국인 전반적으로 수급도 괜찮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JYP 보다 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 줘요. 어떤 종목이든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근데 이제 뭐 트와이스에 대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지 않았나.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는 12월에 어떤 그 제대로 된 일정을 좀 잡은 게 바로 이제 트와이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거에 대한 선침의 관점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그럼 선호하시는 종목은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우리가? 네. YG 엔터. YG 엔터. 예, 왜냐면은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3분기 때 불과 이제 몇 개월 전만 해도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165억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난달에 그 블랙핑크 리사가 첫 솔로 앨범을 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판매량이 지금 70만 장까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 나왔는데 이제 음원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은 뭐 유튜브나 어떤 팬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YG 엔터의 리사도 그렇고 YG 엔터가 진출하는 플랫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더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선 자회사죠. YG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그 맥스트 보유, 맥스트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이 사사 안에 저는 근데 사사가 다 좋다고 판단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고, 뭐 블랙핑크 효과도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요. YG 엔터를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목표 주가를 이제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원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네. 가격 대비해서 괴리율이 좀 많이 커요. 크지만은 충분히 어떤 연말까지 갔을 때는 이 정도 근처에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6만 7천 원 이하이긴 하지만 6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위드 코로나로 또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돼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엔터주도 좀 살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